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타르볼판입니다. 전기가 이제 다 공급이 됐고요. 제가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놨습니다. 포탑, 스워머부터 해서 티타늄, 구리, 만초, 배우고, 플러스터늄, 어메. 플러스터늄 1080, 1800개. 그리고, 쓰나미.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뭔데? 이거 왜안 배워져? 이거 왜안 배워지죠? 완료됨. 완료된 거구나. 그래서 끝난 거죠. 근데 설금, 메타. 메타. 되죠? 아, 메토륨이 없구나. 토륨을 여기서 많이 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터늄은 이제 알아서 생길 거고, 이 스워머가 범위가 은근히 커요. 탈보보다 스워머가 범위가 더 넓고, 시차가 제일 넓어요. 그래서 이 스워머가 파이라타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어. 피해가 12밖에 안 되는데, 모르겠어. 이게 센 건지 안센 건지. 살보를 보면은, 실리콘을 넣으면 12. 그쵸? 그래서 시차도 보시면은, 초당 18의 데미지가 들어가요. 초당. 그래서 전기는 많이 있으니까, 전기를, 쭉 깔고, 전기를 쭉 깔고, 그 다음에 방어 진지를 많이 짓고, 여기도 이거 좀 없애고, 방어 진지도 많이 좀 지을까요? 물도 이쪽으로 공급해주고, 이것도 다 지워버릴게요. 이거 대신 탈보를 넣는 거죠. 탈보. 이거 대신 탈보를 넣고 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이걸 우선 없애버리죠. 이쪽에다가 이제 탈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니도 우선 빠 아니 우선 아니야 우선 있어봐. 아우, 바쁘죠? 이번에 진짜 이거 먹어야 돼, 여기 땅. 여기 땅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칸 띄우고, 탈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탄창이 일로 들어가는 거죠. 탈보 무기가 실리콘이에요. 파이러타이트도 괜찮은데? 유도탄으로 해서 그냥, 실리콘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몰라서. 그러면은 이것도 우선 없애버리고 다시 이렇게 연결하고요. 여기로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물이 물이 이쪽으로도 그다음에 여기는 건너뛰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물은 이쪽으로 그쵸, 여기로 살보가 들어가고 살보 들어가고 앞에는 기본 앞에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뒤에다가 뒤에다가 보호막을 놔볼까요? 보호막. 여기도 물이 들어가니까. 됐습니다. 이거 좀 아깝긴 하지만.
아깝긴 하지만 4개 보호막이면은 전기도 이제 13,000 전방 방어는 해줄 거예요. 아, 여기도 랜서가 있었구나. 왜안 만들어지지? 뭐가 없을까요? 납? 납이 왜 그럴까요? 납 공급이 없네요? 어? 납이. 납 공급이 없었네요, 제가 지금. 그렇구나. 납을 이쪽에다 공급해줘야 되겠네요. 와, 납이 없었구나. 어디서 없어져. 없어지고, 납. 여기다 놓고, 물. 공급해주고요. 파이라타이트에다가 보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지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납이 없네? 와. 납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넣고, 납. 납 있는데? 이게 납이잖아, 지금. 그쵸, 이게 납인데? 이게 납이죠, 지금. 어쨌든, 다시 일로 와서, 이쪽에다가 이제 실리콘을 넣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실리콘을 넣어야 되는데, 실리콘은 이제 모래 플러스 석탄이잖아요. 자, 여기 지역 먹어야 돼요. 자, 여기 지역 이제 못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이렇게 물 넣고, 여기서 점프. 물 공급해주고. 석탄 공급되고요. 됐죠? 석탄 공급됐고, 여기다 이제 실리콘을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 좀 없애봐. 전기를 여기 전기 연결해봐. 여기 안 되네요? 전기를. 되겠죠, 이쪽은? 이쪽으로. 되죠? 굿! 오케이, 10단계 이후. 자, 가능합니다. 보스가 나와요, 보스가. 여기다 실리콘. 아직 10단계면은 충분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가고. 실리콘 나오고. 그 다음에, 모래. 모래. 잠깐만, 모래.
모래. 모래가 나오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모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잠깐만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물도 여전히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전기 실리콘만 넣으면 되니까요. 실리콘 창고를 하나 만들어둬야 돼요. 총알 창고. 그럼 이제 물도 물 공급되죠? 쭉 되고 있고. 됐어요. 실리콘 나오고. 실리콘 창고. 그렇죠? 창고.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해놓고. 언로더 넣고요. 여기서 이제 실리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기 다 지워버리죠. 이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살보로 놔야 돼요. 살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만들어. 왜안 만들어지지? 됐죠? 오래 걸리네요, 만들어지는 게. 살보를 만들고, 그리고 시차도 만들고. 아,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이번에는. 됐죠? 여기다가 여기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탈보를 아 잠깐 나 이거 다시 만들어 이번엔 진짜 버텨야 됩니다. 만들고 가운데다가 문배기를 만들어서 진짜 이번에도 못 버티면은 큰일인데요. 이렇게 하면 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안 들어오는데? 이거는 버틸 수가 있어요. 충분히 버티는데. 물. 트럭하고. 자, 그러면 이제 실리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이 잘 들어가길 바라면서. 갈까요? 총알 들어간다. 총알 들어가죠? 됐어요. 총알은 이제 확실히 들어오고 여기다가 이걸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스워머. 스워머는 파이라타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범위도 넓고요. 이 살보랑 살보 사거리랑 여기까지 지금 나오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나 더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거 없애. 오, 좋은 거 쓴다. 수어머가 공중 공격이 가능해요. 에어. 파이라타이트도 여기서 이제 이쪽을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빼자. 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는 다 들어가고 있고, 아, 여기다가 전기를 하나 놔야 되겠다. 여기다가. 물을 가져와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야, 전기 연결해. 오케이. 여기는 왜 전기 안 하지? 됐죠? 오케이. 16,000, 15,000. 아직 전기는 괜찮고요. 아,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여기다 놓으면은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탄약이. 탄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제드랑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어! 아직 12단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요. 파이라타이틀 이거를 없앨게요, 이거. 이걸 없애면은 아마 전기가 쭉 떨어질 거예요. 6대기 때문에 7,000 정도는 전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파이라타이트를 쭉 모은 다음에 총알 공급 언로드 언로더 놓고 여기다가 파이라타이트 올라와서 그러고 여기 들어오면 되죠? 군백이 물은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물은 포기하고 어차피 스워머 자체가 발사 속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쵸? 만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멈췄기 때문에 만 그래도 만이라 해도 많으니까요. 잠깐만 왜? 아 여기다 그러면은 교차기를 놔야 되겠네요. 아 이거 다시 하고 여기다가도 교차기 분배기 다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 됐죠? 여기 언로드를 해서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여긴 또왜 그래? 아야또그 실화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31단계까지만 이제 기다리면 될 듯해요. 방어 시스템이 이 정도면 된것 같기도 하고 더 필요할까요? 시차가 없긴 하네요. 지금 시차를 그냥 도배하면 돼요. 여기저기 있다. 시차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시차 범위가 워낙 넓죠? 전기도 아직 여유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만! 그렇지. 시차 범위가 제일 넓어요. 워! 수어머가 지금 여기까지고, 시차 범위 여기까지고, 그렇죠? 시차 범위랑 수어머 범위랑 거의 비슷해요. 동시에 공격을 할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보, 그렇죠? 살보도 총알이 실리콘이고, 좋아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오, 뭐가 제일 세지? 플라스터늄 520, 3200. 오케이, 가자. 체인지. 오케이, 토렴 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방어면은 되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더 할까요? 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못 깨면은 참. 여기까지 해? 다 만들어. 보시면은 이거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퓨즈랑 스워머.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스워머랑 퓨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론이 남았는데, 사이클론도 에어타켓, 예, 범위가 25블럭. 그리고 강화 유리, 이거는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5피해. 이러한 것들이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폭발성 덩어리를 발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쓰나미도 써봐야 되고, 메타 연구, 그다음에 설금 연구를 하면은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보세요. 줄어들어요. 플라스터님은 원래 이렇게 적었나? 토륨은 318. 별 차이가 없죠? 이 상태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언로드를 이용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딱 5분 뒤에 분당 얼마가 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죠? 하나 안 하나 90개는 똑같아요, 지금. 근데 이건 지금 버그가 패치된 것 같아요. 꿀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됩니다. 파이라타이트를 없앴기 때문에, 그쵸? 이거 반토막 나면은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실력이 다 찼나 보다. 300개 꽉 찼고, 이제 111개 차고 있고요. 뭐가 부족해서 안 되지? 왜 그래? 이렇게 끝까지 안 가는데요. 그럼 티타늄을 두 개씩 나눠서 가야 되겠네요. 아, 이쪽으로 좀 빼와야 될것 같아요. 이쪽 빼오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티타늄이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서
야, 잠깐만. 뭐죠? 아, 지금 이상한 거 나오네, 또. 이렇게. 왜 반대로 나올까요, 이게? 아, 이게 좀. 교차기. 교차기를 나도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반대로 나오지? 저 이게 조금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반대로 나오면 안 되는데,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 부분이 약간 이상해요. 이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쪽은 잘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31단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300개 됐고, 그럼 이쪽으로 이제 갈 거고요. 오케이, 모든 게다 준비 완료예요. 이것도 못 버티면 이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이 보스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지, 이 정도면 여러분. 탈보, 수어머, 치차 10마리, 10개. 에너지 프로스트 이것도 많이 있고요. 다음 단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쉬워요. 오, 전기도 아직 여유 되니까 바로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제발, 제발 방어를 할수 있게끔. 이제 다음입니다. 이제 누르면은 이제 가디언 차례입니다. 자, 렛츠고! 야, 이쪽으로 와야 돼. 엄마, 이쪽으로 와. 야, 이쪽으로 와. 그치? 그치? 데미 피해가 안 달죠, 왜? 됐다. 이야, 보스 센것 봐. 여러분, 보스 이거 너무 세지 않아요? 너무 센데, 이거? 잡긴 하는데요. 잡긴 할것 같은데. 와. 탈보 다 멈췄고. 야. 오케이. 야. 잡긴 했는데. 와, 이 너무 세죠, 진짜 보스 이거. 보스가 너무 셉니다, 이거. 아, 이제 됐고. 제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요. 이거 이대로 만드는 법 없나요? 제가 이걸 모르겠는, 이건 모르겠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이 파괴된 거 있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복구하는 법이요. 복구하는 법을 모르겠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또 이렇게 다 해야 돼서 일일이 한땀한땀 다시 해야 되나?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우선 우리 안 들어가나?
여기 왜안 들어가지? 전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멈췄는데요? 여기 연결한데? 아, 이쪽도 전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됐죠? 와, 이거 진짜 이거 보스가 너무 세네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 보스가 정말 셉니다. 어쨌든 이제 50단계까지 해서 보스가 안 나타나길 바라기만 하면 될것 같고요. 다시 고쳐야죠. 여기가 지금 다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죠? 물로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리 컨베이어 벨트겠죠? 이쪽 연결하고 이쪽 연결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다시 또 놔줘야 되겠죠? 전기 커넥터를 많이 연결해 둬야 될것 같아요. 전기 끊어지지 않도록. 여기도 이렇게 분배기 설치하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타일보드 하나 여기다 더 놔야 되겠네. 우! 야! 잠깐. 여기다 교차기. 교차기. 야, 에 잘못 들어갔네. 들어가면은 되죠? 총알 다시 들어가고 됐습니다. 와, 이렇게 깔아서 보스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